이거는 어제 동생이 사준 과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는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해서 사줬는데 남편이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것만 주고 갔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놔두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다 먹어치워야겠어요. 쭉 기울여서 보다가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배꼽이 제가 자는 줄 알고 남편이 자꾸 이런 이모티콘 자꾸 보내요. 내쉬며 제자리로 좋아요. 마지막이에요. 내쉬며 내립니다. 뒤꿈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안돼. 차가? 사고 난 거 아니야, 누가?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 오늘 저희 동네 마트가 세일해서 남편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같이 장 봐줬거든요. 남편은 이제 운동 갔고 저는 부츠 사온 거 좀 다듬고 장 봐온 거 정리 조금 하고 스트레칭하고 반신욕하고 잘 예정입니다.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 가는 걸 모를 때가 많아서 이렇게 반신욕하라고 알람 맞춰놨어요. 이거는 집 근처 소품샵에서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았던 목욕 가방인데 시국도 이렇고 제가 목욕을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양파 바구니로 쓰고 그리고 이거는 가족 여행으로 담양 가서 빵 사먹고 받았던 종이 가방인데 더럽지도 않고 해가지고 야채 보관할 때 쓰고 있어요. 오늘 사온 고구마를 이렇게 담아 보관할게요.
경탁공인 철학자가 나와야 돼. 응. 근데 철학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오늘도 아줌마 너무 왜 늦었냐고 하다. 거의 제2의 회사 아니야? 지각하면 지각한 이유 말해야 되고. 뭐 젊으면 뭐 늦잠 잘 수도 있지 이렇게. 도대체 내가 새벽 5시 운동 가서 늦잠 잤다는 소리 들어야 되나? 새벽 5시에 했잖아 그래가지고 늦잠 잤다는 소리 들어야 되냐고. 아 너무 재밌다. 감 깎고 있어. 잘 먹을게요. 응. 오, 먹다. 폴란드 유기세가 24% 증가한다. 미니는 우동이 있지? 응, 나 안심해 우동. 우동 안심. 응. 그럼 소바 먹어볼까? 소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응. 예쁘게 나오네. 응. 사진도 찍어봐. 응. 일단 빨리 찍어. 힘내고. 여기 있네.
근데 하나 가지고 많네요. 껍질 비료를 주었습니다. 어때요? 귀여워. 저희 대파 먹는 속도를 대파 자라는 속도가 못 따라와서 어제 또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저 심어볼게요. 음지세대 신조 하나 뭔지 알아? 뭐야? 멀프 당했다. 오늘 친구들이랑 대전에 사는 친구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차 타고 갔다 올게요. 달리기 하러 갔다 올게요. 잘했네.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거든? 응.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근데? 이걸 내가 계산하고 발견한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거 살까 이랬거든? 근데 연이가 샀었던 거야. 그래서 나 줬어. 아 그래? 응. 근데 어제 귀찮은 사람 진짜 많았다. 금요일이라 그런가 봐. 월요일에 연휴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읽어봤어, 좋아. 우와, 신기하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Sure, you got it. 사이 좋네. 집사는 이제 오늘 시술 받았어?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이 위치에 있던 수리남에서 생활하며 그곳의 사정에 익숙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찬드라 나마스카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거든? 조금 질기지 않아? 그래? 응. 맛있는데? 그래?
한입 먹을래?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아니 이게 너무 귀여워. 연유 들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는 게 귀엽잖아. 조금 귀엽지? 그러면 상관은 안 귀여워. 다 먹었다. 잘했다.